베스트 오브 베스트. 얼마나 그 얼마나 좋길래. 한강에 있었어. 웃음 바이러스 문지윤. 어, 어떻게? 아, 왜 때려요? 야, 너 왜 어제 슬그머니 가버렸어? 나를 저 아줌씨 옆에 두고 왜 그냥 가버렸냐고? 아, 나 원래 술 취면 그냥 집에 가요. 그게 내 술 버릇이에요, 그게.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뭘 때요? 아.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왜 있어? 자기야. 어머. 어. 아, 어떡해. 자기야. 달콤한 데이트 중인 김지훈과 조여정. 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 내 여자죠. 내 여자. 빰빰빠밤. 빰빰빠밤. 아, 응답하라. 지금 촬영 중인가? 오버. 탱크 잡는다. 레디. 액션. 예주 씨 뭐예요? 휴를 줘야죠, 휴를. 가지. 오, 저게 지금 연기가 아니죠? 새침녀 윤세야 도도하게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잠깐만.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니까 떨리네요. 어떻게 하죠, 저? 누나. See you girl. 엽기 차녀 안연홍과 동업을 하게 된 강경준. 내가 너 잡아먹을까봐 그러나 보다. 그냥 콱 잡아먹어버려? 아유, 내가 무슨 음식이에요, 확 잡아먹어버리게. 아줌마, 혹시라도 나한테 흑심 품지 마. 나 진짜 배옥 같은, 어? 그런 종각이다. 그러냐? 장난기 발동한 안연홍, 두려워하는 강경준에게 서서히 다가가는데. 어우, 설마. 아이고, 너무 놀라신다. 단란하고 화목한 건우네 가족. 잠깐, 아버지 저 초단에 4, 5, 6, 7, 8. 자, 6점씩 아버지 박이죠? 어, 뭐야? 야야, 너희 건수기 좀 장착해라. 나 이거 다 틀렸다. 미쳐넘는 사람은 좀 쉬워요. 예, 아버님. 그러고 가겠습니다. 달렸어요? 공호대사 있어요? 너희 이거 틀렸구나. 또 이거 맞추려는 거. 걱정 마세요. 친절한 방송 해피타임에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오게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틀렸네요. 그렇지. 아이고, 잘하다. 는 3, 4, 5, 6, 7, 8, 9, 10, 11. 아버지 파. 노인네 안 쳐두고 뭐 하는 거요? 야, 이거 건조가 이거 착착해라. 이거 난 다 틀렸다. 아, 미찬 없으면은 좀 쉬어요. 예,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아, 안수방. 안수방은 또 안 했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꼬였거든요. 꼬였어. 뭐야, 또 꼬였어. 대사가 그게 아니고요. 또 맞춰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아, 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몰라. 앉아서. 아, 오늘 나 왜 이러지? 남자 손님이 송윤아를 추행하는 것을 본 김성수. 알았어, 살살하게. 엽기 처녀 안연홍, 뻔뻔녀 윤유성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너 뒤에서 보면 남잔지 여잔지 구분도 못하겠다. 넌 거울도 안 보고 다니냐? 어? 하나 사주래? 야! 너 빨리 가! 윤유선 대 안연홍 슈퍼 매치 최적. 온나 안돼! 어떡해? 야! 정말! 어떡해!
으이씨, 이제 내가 때릴 차례인데. 새롭게 찾아온 사랑 변우민과 데이트 중인 하이라. 보름이니까 보름달이 떴겠죠. 너무 요란해. 제가 시 하나 읊어줄까요? 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동산 위에 떴나? 잠시만요. 어디 어디 떴나? 사랑해요? 자네한테 사랑을 고백하라고? 아, 나 참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자네한테 사랑을 고백하라고? 예. 응. 야 임마, 너 이냐? 내가 왜 너한테 사랑을 고백해?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글쎄다. 아, 이상하다. 아니, 이상해. 어떡해. 아니, 전에 혹시 말을? 그럼 6천은 줘야지. 자그마치 6년인데 치사하게 3천이 뭐요? 6천 주려고 했지. 근데 네가 세 살 딱지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 새 며느리 지수원의 어마어마한 쇼핑량에 놀란 선우용녀. 옷이잖아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옷 사서 집으로 배달시켰잖아. 아니 그럼 이걸 좀 방에다 갖다 놓지. 걸리 잡게 왜 여기다 이렇게 놔두나. 아유 이거 배달시킨 거 미안해. 걸리적거리가 안 돼. 우리 꼬마는 침대에다가 누입시다. 그래야 편하고 맛있게 과일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조심해서. 자상한 남자 변우민. 잠이 든 하이라의 조카 현수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데. 각살 커플 하이라와 변우민. 네. 에이, 거짓말. 정말이에요. 내 수염 봤죠? 네. 수염 왜 기르냐고 물어보고 싶죠? 네 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물어볼게요. 내도 어렵다니까. 내가 어려워. 네, 어렵네요. 목숨이 위태로운 유광독이 여동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날더러 가보라고 전화를 했어요. 유광독이 괜찮죠? 이거 괜찮죠? 아, 귀여워. 목숨이 위태로운 유감독이 여동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날더러 가보라고 전화를 하시더니. 대사 있는 건가요? 아우가? 저도 대사 하고 싶어요. 애들이 말하는 옆에서 더 하고 싶어. 이거 왜 이러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어? 터프하게 겉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는데요? 아, 이거 스타일 다 구겼네. 멋있었는데. 멋있게 돌리실래요? 임지연의 상상 속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두 사람. 숨소리. 보면 볼수록 귀여워요. 어떻게 숨소리야? 호흡법 자체가 라마즈 호흡법을 쓰시네요. 귀여워. 내 스타일대로 좀 왜 이래? 아니 내 스타일이 원래 좀 길어. 발칙한 남자 정웅인의 순환 시대. 자. 어려. 살살 하는데 왜 자?
몸살이 심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나? 등 마사지 해줄까, 여보? 진짜 아프다. 왜 아파, 이것도? 왜 이렇게 쇠약해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여보. 그럼 내가 머리부터 시원하게 해줄게. 자. 여보? 어? 어, 진짜 세상에 알았어, 알았어. 구경이네요. 어? 이렇게 누워봐. 내가 마사지 해줄게. 뭘 마사지를 맨날 마사지 해주냐. 머리순 얘기하네. 정웅이네 순환은 쭉 계속되는데. 어? 마사지 해줄게. 아니, 뒷목이 좀 뻐근하긴 한데. 아니,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뒷목? 어, 그래, 뒷목. 아니, 목은 내가 마사지 잘 해줄 수 있어. 자기야. 여보, 제발 살살해. 제발. 어, 살살할 테니까. 하려면 살살해. 어. 하려면 살살해. 잠깐. 힘 어. 풀어. 어떻게 해? 어떻게? 에, 사람 잡네, 잡아. 액션. 감축하. 어디서 교태야? 어디서 교태야? 어디서 교태야? 브라더, 액션. 그래, 무슨 일인가? 대수님의 친서입니다. 아, 맞다, 젊은. 연기가 제법 맵구나. 어, 이것도 괜찮네요. 주몽의 실종으로 권력을 잡은 대수왕자. 나로를 명한다. 호위 총관으로 자신의 오른팔 나로를 임명하는데. 전임 총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거라. 신나로! 황실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의욕이 앞섰죠. 역을 솟은 후 사색이 잠겨 조용히 걸어가는데? 뭘요? 어디를? 아!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한 발 늦으셨네요. 아~ 네, 원래 거처를 마련하겠으니 여미울 시녀가 배아를 돌보아 주시오. 내가 손 쓸 것은 이미 다 썼습니다. 뭐지? 조선 아가씨의 운명이 참으로 험난한 듯 싶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아, 괜찮은데요. 오버더라인 뭐 로망스죠? 단둘이 차에 탄 고은아와 김기범. 오나, 오나. 기범아,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는데 나 의자 좀 뒤로 해줄래? 잘 안 되네. 어, 뭔가 원하는 거죠. 그래. 고은아요. 어,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직 뭐 하시? 아니, 저분 저렇게 어디 있어? 아이고, 또 모르는 척 하신다. 커플 웃음 제조기 박희진과 뭐? 어디야? 아, 죄송해요. 아, 아무래도 길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아니, 가만히 어떤 게. 다시 촬영하면 돼요. 취재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무좀이란 좋은 섬으로 얻었네요. 그것도 아주 심한 발톱 무좀이에요. 아, 잠깐만요. 교수님, 응? 입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입에. 잠깐만.
교수님, 입에 뭐가 입을 넣어야 돼요. 손을 넣어! 교수님! CF는 즐거워! S라인 팔방미인 현영. 아빠, 아빠. 얼굴만 봐도 웃는 사람들이. 아, 진짜 아파. 너 딱 걸렸어. 관절에서 소리 나. 조용! 조용! 관절에서 소리 나. 아무래도 저 오늘 병날 것 같은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은 봄씨 덕분에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엄마 안팎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해피타임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문화매니아 무겐라이프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천재교육 해법수업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뭐 마사지 맨날 마사지 했냐, 씨. 아이고, 잠시만. 좋았는데 왜?